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 대표 중개사 김 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신도시 현장에 좀 나와봤습니다. 이쪽 지금 앞쪽으로 부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이 앞쪽에 보이는 현장이 지금 현재 검단 경찰서가 들어올 부지 현장입니다. 바로 앞쪽으로 소방서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저쪽 길로 가시게 되면 검단 신도시 방면입니다. 오늘 보신 현장 같은 경우는 인천 서구 당화동 현장입니다. 이쪽으로 LH 아파트도 좀 추가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길이 좀 나 있는데 제가 볼 때 차후에 여기 경찰서 차후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쪽으로 길이 좀 뚫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쪽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큰 길 갑니다. 이쪽으로 큰 길 가고요. 저 앞쪽으로도 지금 현재 택지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길, 왼쪽 길, 왼쪽 길로 가시게 되면 인천 2호선 완정역, 인천 서구 완정역까지 도보로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이 앞쪽으로는 바로 성당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보신 현장 같은 경우는 주차는 이렇게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 자주식 100% 현장이기도 하고요. 이쪽 길로 가시게 되면은 완정역 방면으로 나갈 수 있어요. 도보로 가실 수 있고요. 오늘 보신 현장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4개 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네, 외관 상태도 깔끔하죠. 네, 연식 대비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주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주식으로 100% 주차할 수 있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안쪽에 있는 현장이에요. 102동 현장입니다. 이쪽 현장이고요. 네,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실평수 전용 21평, 실평수 17평, 가격 KB 시세에 있다 좀 보여드릴 텐데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온 현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외관 상태 안쪽에 있는 현장 외관 상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깔끔하고요. 네, 그럼 바로 집으로 좀 올라가서 집 설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좀 들어왔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5층 중 4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총수 굉장히 좋죠. 네, 방 3개, 화장실 1개 현장입니다. 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편리하게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용 11평, 실평수 17평 굉장히 넓죠. 가격도 1억대 초반대로 굉장히 훌륭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KB 시세도 좀 보여드릴 텐데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좋게 잘 나온 현장 같아요. 네, 입구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으로 해서 신발장 3칸, 기큰장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밑에 조금 띄용 시공이 되어 있긴 합니다. 네, 앞쪽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중문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제가 지금 중문 열어놨어요. 중문 쪽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으로 방과 화장실, 이쪽으로 거실과 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 왼쪽으로는 주방이에요. 네, 입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입구 이렇게 들어가셔서 오른쪽으로 돌면 공용욕실이에요. 안쪽에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불이 저 안쪽에는 좀 나갔어요. 이쪽에도 그렇고 불 두 개가 나가서 조금 어두워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 넉넉합니다. 샤워시기도 넉넉하고요. 이렇게 공용욕실이고요. 바로 왼쪽으로 방이에요. 큰 방이에요. 네, 여기는 도배가 좀 필요합니다. 수리가 좀 필요한 현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가구를 좀 두셨나봐요. 좀 얼룩이 좀 있는데 두수는 적은 아닙니다. 앞쪽으로 보여드리면 6자 반 정도, 1m 90 정도 되고요. 여기 이쪽으로 10자, 거의 9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한 2m 80 정도 돼 보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얼룩 같은 게 좀 있어요. 장을 좀 두셨나봐요. 보시면 두수는 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위쪽으로도 얼룩이 좀 있죠. 도배는 꼭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동간 사이 넉넉하고요. 이 밑에 쪽에는 주차장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반대쪽으로는 도로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당화동 도로가 쪽 모습. 네, 첫 번째 방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위쪽에도 전등이 하나 나갔어요. 네, 전등도 교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와서 바로 맞은편 쪽 가볼게요. 거실 지나서 오른쪽에 두 번째 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죠. 쪽으로 베란다 연결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6자, 1m 80 정도 되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6자 반, 거의 7자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2m 정도 되어 보입니다. 네, 앞쪽으로는 채광 잘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 수전 빠져 있어서 세탁기 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수전 이쪽으로 두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도 측간 사이 넉넉하게 공간 사이 넉넉합니다. 이쪽으로 주차장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 모습이고요. 네, 나와서 오른쪽으로 주방 옆으로 세 번째 방이에요. 세 번째 방 모습. 여기도 조금 이렇게 수리가 좀 필요해요. 보시면 문짝이 조금 뜯어졌습니다. 저으로 보여드리면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6자, 여기도 6자, 1m80,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1m90 정도 되고요. 여기도 동관사에 넉넉하게 이쪽으로, 이쪽 왼쪽으로는 검다경찰서 들어올 부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는 주차장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방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주방이에요. 주방 모습. 이쪽으로 냉장고 두실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이쪽에 조그맣게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식탁등도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거실입니다. 지금 여기도 좀 전등이 좀 나갔어요. 전등 이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소파를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10자 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 맞은편 쪽 아트월 쪽, 아트월 쪽도 이쪽으로 보시면 한 7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한 2m 20 정도 돼 보입니다. 보시면 포세린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동관상이 넉넉합니다. 네, 채광 들어오는 데 크게 문제 없고요. 네, 오늘 보신 현장은 인천 서구 당화동 현장입니다. 해당 현장에서 인천 2호선 완정역 도보로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이고요. 바로 옆쪽으로 검단경찰서가 좀 들어올 예정이에요. 이쪽에 검단신도시 경계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단신도시 쪽으로 가는 방향 쪽으로 해서 거기에 위치된 현장이고요. 동네 자체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옆쪽으로 아파트도 위치되어 있고요. 당하초등학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완정역 쪽에 상업인프라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 네, 알고 계시죠? 이쪽에 주거상업인프라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1억 초반대로 제가 KB 시세도 좀 같이 띄워놓을게요. 네, 시세 한번 보시면 시세 대비해서 역세권 현장이기 때문에 KB 시세와 크게 차이가 없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대로 엘리베이터 있는 3룸 현장이고요. 7평 수 17평 가성비가 좋은 현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왼쪽 상단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해당 현장 직접 보러 나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성비 있게 공인중개사가 선별한 현장이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현장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